안녕하십니까. 항공기 승청입니다. 2022년 8월 11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항입니다. 정차 전선의 영향으로 강원, 충청,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권 남부 지역에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적어도는 중부지방과 강수 지역에서 1500피트 미만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도 마찬가지로 강수구역에서 5km 미만의 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동해 바깥 먼바다에 25노트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강수로 인하여 시정이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 전해 상해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삭빙은 만 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예상되지 않으며, 알류는 2000피트 내외의 고도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구름대의 이동에 따라 강수구역의 변동성이 크겠으니 실시간 레더 영상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00피트 내외의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과 강수구역 중심으로 1500피트 미만의 하층운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위험 기상은 강수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해 상해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동해상 중심으로 거스트 30노트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